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신스틸러들 확실하게 한번 파볼까요 이상민양지열의신스틸러한한주안정치치권 <laughs> <laughs> 그래서 화제가 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인 스틸러. 오늘도 이상민 크리에이터 양절 변호사 두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잠깐 마이크 꺼진 사이에 뭐, 무슨 얘기하고 웃었냐. 네, 궁금해 네. 하실 텐데. 어우, 오늘 합이 좀잘 맞았습니다. 아 <laughs> 스스로 자화자차더라고요. 2주차니까. 예, 두번 네. 했으면 많이 했죠. 네, 뭐. 네, 네. 예, 예. 자, 오늘 어, 첫, 첫 문을 열어주신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님. 예. 어, 평산책방에서 한달 동안 책이 2만 권이 넘게 팔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책방 지기는 적성에 잘 맞으세요? 하하하, 그전 대통령이라 하지 마시고 예. 책방 사장님이라 불러주세요. 아. 본 사장님. <laughs> 예. 잊어지고 싶어요, 대통령 시절은. 예. 아무튼 2만 권, 3만 권 이거는 대수가 아닙니다. 어. MBC 라디오 시사 구독자 100만 넘었잖아요. 예, 예, 예. 한 분씩 오셔서 사시면 좋겠죠. 그럼 <laughs> 100만. 넘지 않겠습니까? 100만 노리시는 거예요? <웃음> 와. <웃음> 대단하십니다. 사장님 욕심이 너무 크시다. 자, 보부가 그게죠 예. 예. 저문 사장님. 예. 어, 일단 우리 그럼 MBC 라디오 시사 구독자를 200만까지 늘리면 훨씬 더 큰. 아니, 그 와중에 또뭐뒤를 예. 하고 있어요, <laughs> 외투 이. 아, <좀> 좋아요. 어. <웃음> 어. <웃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시면 실망하겠죠? 좋아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자, 아 잊혀지고 싶다. 나는 평산 책방, 책방 지기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이번 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소환되고 있습니다. 일본 우일근 논란 나오니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문재인 정부 때도 우길기 용인했다. 또윤대통령의 NSC 불참 논란 나오니까 성일종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도 NSC에 매번 다 참석하지 않았다 나라를 망친 문재인 정부의 5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또 이관석 국정기획수석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굉장히 잘한다 라고 하면서 실리도 멍분도 없이 중국 가서 혼밥을 10여 차례 드시고 일본과 전혀 소통하지 않은 문재인 외교에서 벗어나서 한미의 삼각동맹을 복구하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아, 혼밥을... 하하하, 혼밥 얘기 참 지겹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팩트 체크 다 됐는데 아니 근데 그 팩트 체크가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밖에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예. 그때 어~ 다수 언론들이 혼밥이라고 비판을 했던 건 맞아요 네. 근데 그 언론에 그 다수 언론이 보도한 게좀 잘못됐다라는 음. 게 팩트 체크 결과였는데 그러니까요. 여전히 그게 맞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또 많아요. 음.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이관섭 국정 기획 수석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대통령실의 국정 기획 수석. 또 얘기 나갔다 지난번에 신변호사랑 철학 얘기했다고 예. 문재인 대통령만 일방적으로 편된다고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팩트 체크가 된 건데. 예. 문재 문재 아, 책방지기 님. 하하하.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사장님하고 불러 봐요. 아, 문사장님. <laughs> 예, 아, 기분 좋습니다. 하하하. <laughs> 어, 그래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문재인 오, 문재인 전... 팟 우길기를 용인했다, 아, 가정뉴스죠. 예. 당시 정부에서 우길기를 발견하고 곧바로 일본 국기로 바꾸라 예. 요청을 했습니다. 예. 나머지 입장들은 제가 즉박 사정으로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예. 아니, 본인 실력대로 정부가 정부를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또 문제인 탓합니까 <웃음> <웃음> 그 장사 좀 하시게 내버려 두세요. 사업하셔야 되는데. 아, 책좀 날라요, 양 변호사도. 예, 그러니까, 저 책을 날라고요 날라야죠. 아니, 제 어, 책도 그래. 좀 팔아주세요, 어, 거기서. 양 변호사님이 책을 열권이상낸 어, 특급 저자시거든요. <laughs> 네. 아, 그건 이북으로 볼게요. 아, <laughs> 아 참. 네. <laughs> 요 자, 이게 이제 그, 어. <laughs> 무적의 논리가 있습니다. 음. 어, 문재인 정부 탓이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다. <laughs> 뭐 어느 물센트 없는 논리입니다. 아니, 그 물센트 없는 논리가 아니죠. 문재인 때도 그랬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안 그런다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누가 그러셨죠? 문재인 네. 대통령도 NSC 매번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네, 성일정원이 성일정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 매번 참석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무슨 음, 얘기지? 여튼 어떤 <laughs> 일이든 이 논리는 어, 비판의 칼, 비판의 논리가 되죠. 문재인 음. 때도 그랬. 어, A라는 사건이라면 문재인 때도 그랬잖아. B라는 음. 사건이라면 문재인 정부 때문에 그런 거야. 음. 사장님 장사 접으시고 <laughs> 다시 하실래요? 하하하하. <laughs> <laughs> 뭐 다시 추할까요 <춤> <laughs> 좋아요. <웃음> 알겠습니다. 자, 아, 아무래도 이번 주에 신 스틸러에를 만나기 위해서는 소위 오발령 사태 음. 이걸 얘기를 할 수밖에 <laughs> 없습니다. 자, 저는 이그 어, 뭐냐. 서울시에서 먼저 삐 경계 문자 보내고 얼마 안 있다가 행안부에서 보내고 다시 또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또 오발령 아니다라는 취지의 음. 행안부하고 그 서울시가 감론을박을 했어요. 왜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단, 단톡방에서 개톡으로 하세요. 단톡방에서 <laughs> 가둬 놓고 국민들 다 가둬 놓고 싸우는 것 같은데 개톡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극들리 싸우지. 그러니까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대통령님. 서울시하고 어 행안부하고 누구 책임이에요? 롱롱 다이하고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아니, 그 서울시는 책임이 없단 말입니까? 어? 그 크게 질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이 안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이거 다 전정권의 그 무뎌진 어? 안보 의식 때문에 발생한 거아니 겠습니까? 이 방치된 어? 대북 어, 이런, 시스템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는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아니, 제가 뭐 봐봅니까? 나 참. 아니, 그 그러니까 방치된 거, 방치 안 하시고 쓰셨는데 아니, 잘못 쓰셨잖아요. 아니, 잘못 썼다뇨 그걸 말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어? 모발령이라고 스스로 인정하셨는데. 아니, 인정이 아니고. 예. 그거는 전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 그무뎌지고 정말 방치된 시스템을 점검해 보겠다니까요. 아니, 그것도 음, 문재인 참... 대통령 타시면... 아니, 제가 봐봅니까, 그거? 아니, 저는 귀가 아팠어요, 그날 제가 핫집. 무슨... 아니, 그러면 안보를 포기하란 말입니까? 이어폰을 꽂고 어? 있어가지고 귀가 아팠거든요, 네, 되게. 진짜. 세 번이나. 아프세요, 그러면은. 아, 귀를 딱, 니다안 아플 겁니다. 제가 호호해드릴까요? 호호. 그, 대답니다 아, 진짜. 아, 제... <laughs>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그랬죠. NSC 안간 거는, NSC에 대통령 참석 안한 것은 문재인 때도 그랬다. 그 다음에 오발령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시스템 탓이다. <laughs> 재밌습니다. 네. 자 어, 이상하다 그게 통하는 것 같다 왜 느낌이? <laughs> 괜히 뭐할 말이 <laughs> 아, 없어지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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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완벽한 논리입니다 네. 이거는 <laughs> 완벽한 논리 <laughs> 나름 자 근본적으로 근데 행안부하고 서울시 누구 탓인지 누구 책임인지 를 가려지면 앞으로 이러,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건가라는 질문을 사실 국민들은 갖고 있고 이거 어떻게 바꿀 건데 음. <laughs> 서울시에서 조례안을 만든대요 조례안에 아. 어, 앞으로는 어떤 일 때문에 대피를 지시하고 대피 준비를 하고 또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조례안을 이제 만들겠다고 아 하시는데. 그런데 이게 음.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저는. 일 저기, 북한에서 31일 날 정찰위성 쏘겠다고 음. 얘기했었잖아요. 음. 알고 있었잖아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가요. 행안부하고 음. 네, 네, 네. 서울시하고 다투는 거에 가장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갑작스러운 일이었으면 음. 당황하셔서 음. 또 오세훈 시장님이 놀라셔서 그러실 음. 수도 있는데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시장님? 어, 안녕하세요. 아, 재벌명이 어오후발령이 됐더라고요. 음. 어, 현장 심무가 아, 현장 심무자의 과잉 대응이 있을 수는 있다고 진단을 하지만 안전에든 타협이 있을 수가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고요. 예, 후쿠시마 이상... 오영수의 제발 저 태도로 대,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 그렇게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진행자가 서울시 측의 입장도 들어주셔야 공정하고 바른 언론이 아닐까요? 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좋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용산과 <laughs> 서울시청 사이가 그렇게 멀어 보이지 않는 성대모사였던것 같습니다. <laughs> 오 시장님은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 노력해야 것 됩니다. 아, 시장님. 네, 네. 약간 대통령과 오 아, 네. 시장의 아그 티를 보존하기 위해서 힘듭니다 지금. 육이인같요 네. 네. 용산과 서울시청의 <laughs> 거리가 멀지 않다. 원래 좀 가깝지 않아요 요즘? 가깝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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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불안과 불신을 초래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즉각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께 그 경과를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정부보다 못한 무능정부라는 오명은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되긴 하겠지만 생명과 안전은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과하라는데요, 대통령님? 아이, 나 참, 그... 아니 나참그 아니. 그 인정할 건 인정하기 진짜 쿨한 남자 아니겠습니까? 네. 어? 우리 국정 파트너도 들을 텐데 잘 들으세요. 음. 일본과 비교해서 대그 그 대처가 엉성했다 이거 지적은 인정을 합니다. 아 인정하세요? 그래서 전 정권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어? 대처를 해봤던 거그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소리 했던 이 민방위 훈련까지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 어, 그럼 전정권의 소홀히 한거 유지를 했다라는 건 오세훈 시장님이 계속해서 전정권 걸 그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지 마시고. 아니, 그, 어.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 그 얘기 아니, 아니고그 NSC. 답한 편을 자꾸 쓸 거예요, 나 NSC는 왜안 가셨어요? 아, NSC, NSC 왜안 갔냐고요? 네. NSC가 그 준말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No problem. 어? 성렬이스 커밍의 주말입니다. <laughs> 다 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No p r o 성열이스 커밍. 그렇습니다. 아. s c 산타가 커밍한 건 봐, 들어봤어도 성열이스 커밍은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아, 반대로 다른 말도 있습니다. No p r o b 성열 세이프티 클럽 어? 걱정 하지 마세요, 아, 아, 세 네. 이름인 줄 알았어. 요 어, 어, 세이프티 그렇습니다. 클럽. 예. 그럴 듯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 그럴 듯합니다. 아, 이상민이 아주 잘하지 않습니까? 아, 공부 많이 오세요, 우리 아, 이상민 씨.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NSC회의를 빨리 한다고 해서 잘한 조치라고 보는 건 동의할 수 없다. 좀 늦었고. 사실, 일본에서는 6시 30분에 그 j a l e r 라고 해서 경보 문자가 딱 발송이 됐는데 우리는 그 소위 그 행안부에서 오발령이라고 얘기했던 서울시의 발령, 그 경계경보 발령도 6시 42분에 네. 나왔거든요. 음. 그러니까 일본보다 12분이나 늦었고 사실 상황 다 끝난 상태죠. 그래서 이거 참. 아, 이래도 되는 건지, 쉽습니다. 자, 두 번째 신스틸러로 가보겠습니다. 어, 아, 상징적이었던 장면이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과 MBC 압수수색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대응을 보고 있으면 MBC 즌터 아니냐 이런 지적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에서 그래서 계속 소환된 당사자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이면박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윤석열 아. 정부가 지금 MB 시즌 2 아니냐? MB 정부랑 거의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전철을 밟고 있어요. 전철은 밟았스타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전철을 어. 전철을 <laughs> 밟았어요. 윤석열 정부가 MB 정부 시즌 2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시즌 2. 예. 시즌 1 끝날 시즌 2가 있는 거죠. 어, 시즌, 아, 왠지 계속 중인 거예요? 아, 시즌이 연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아내 살아있잖아. 아내 살아있네, 뭐 시즌2야. 아 어, 뭐, 아예 안 끝났던 거예요? 아니뭐 끝난 게 뭐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생각을 잘못했네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즌2가 아니라 시즌1이 안끝났다 아 <laughs> 아니, <와우>. MBC인데. MB c 잖아 C는 <laughs> 뭐예요? 계속 네? 컨티뉴. 명박씨. 명박씨? 아, 그래. 아, 그게 MBC구나. 그래. MBC, 아 그래, 그래. MBC 뉴사이키 스이 명박씨 아, 뉴스 아이킥이었던 네, 네, 거였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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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아, 정말. 놀라운 네, 해석이십니다. 정적이십니다. 재밌어. 예. <laughs> 사람 괴아해야 <교활해야> 됩니다. <laughs> 아. 자, 그, 우리, MBC. <웃음> <명박스>. <웃음> 어, 이상해. MBC 그러니까 자꾸 네. 뭐 귀에 꽂혀버렸어. <laughs> 예,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3년 5개월을 청와대에서 이명박 정권 시절에 데리고 가, 함께 일을 하셨어요. 잘 아는 분이죠. 방통위원장으로 적합하세요? 적합한 분이라고 평가하세요? 뭐 능력있고, 소신있고, 카리스마 있습니다. 저도, 어, 정말, 그, 동관이 사랑합니다. 아. 3년 동안 내가 같이 있었잖아. 그럼 뭐가 네.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아... 어떤 부분이? 아 눈웃음이 있어요. 아, 눈웃음이? 매력적이에요. 아, 아. <laughs> 아 자꾸요. 아 비판만 하지 마시고. 아니요, 비판. 좋게, 어, 좋게, 좋게 보자고. 궁금해서. 아니, 이동관 전 수석은, 그, 저저 저기, 저기, 저 수사받고 재판받을 때 다른 분들은 안가니 모든 일들은 비즈니스 프랜드로 가야 됩니다. 아. 조게 조게가야 현대적이고 건설적으로 가야 됩니다. 아, 아, 그분만 주로 <laughs> 보이시길래. 그래. 그래서 이런 가 싶어요. 아니 그래. 사실 그 어제 제가 신장식의 오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동관 지금 현 대통령실 대외 협력 특별보좌관 어, 이동관 특보라고 하겠습니다. 이동관 특보는 어, MBC의 좌파 프로 및 진행자 운영 실태 파악 2009년 8월 24일자 국정원 문건 제목입니다. 2009년 12월 24일자 국정원 문건 제목은 라디오 시사 프로 편파 방송 실태 및 고려상 국정원에서 작성을 했고 요청한 곳이 보고 대상자가 이동관 수석이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좌파로 낙인 찍고 여론을 동원하고 자연스럽게 퇴출을 실행한다.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잘 해냈다라고 하는 자랑하는 문건 하나는 그렇고 하나는 이렇게 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 문건이었거든요. 사실 그때 뭐 KBS 정연주 사장 건도 그랬고 음. MBC에서도 제작진들이 사실 뭐 재판에 넘겨지고 뭐 겸, 음. 검찰이 이 프로그램 만들고 있는 사무실까지 와서 이렇게 연행이 가고 그런 <laughs> 일들이 좀 이어졌지 않습니까? 음. 근데 저는 참 그러고 나서. 한 동안은 일뭐 이른바 좀 약간 보수적인 분들조차도 너무 쎘다, 너무 과했다 싶어서 음, 음. 정치권에도 그동안에는 모습을 점처로못 드러내셨던 분이시아요요 음.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실 좀 걸리는 거는 음. 그때 검찰 수사를 해서 재판을 옮겼던 분들이 다 무죄를 받았어요. 정현주 사장 무죄, 피리수천 음. 무죄. 무죄. 음. 다 무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 어찌 보면 정권, 이명박 정권 때 검찰이 좀 무리스러운 수사를 했던 검찰도 피해자라고 저는 그때를 보거든요. 네. 피해자라볼수 있는 거잖아요. 음. 뭐 무죄 나올 거, 어찌 보면 알면서도 이렇게 무리하게 기술 사무죄 받았으니까. 음. 그럼 반복되진 않아야 될 건데, 굳이 혹시 그런 거 아닐까? 이번엔 잘 해볼게. 이런 거 아닐까? 이번에요? 그런 어. 거 아니에요? 혹시? 어. 많이 하십니까? 좌파 진행자. 저도 막 좌파를 해봐서 아는데, <laughs> 운동권이지 않았어요 제가 아, 국민을 위한 방송을 해야 됩니다. 음. 그렇습니다 63년도에 그. <laughs> 한일 수교 그 반대회담. 그렇습니다. 아 그거를 한걸 가지고. 네, 운동권 출신이에요. 테니스 운동권 출신 아닙니까? <laughs> 테니스 잘하지. 테니스 <laughs> 국밥 잘 먹지. 국밥 <laughs> 든든해야 돼요 사람이. 잘 먹어야 돼. 어이구 이때 정정하시더라고 진짜. 그래요, 그래요. 집행정지는왜 받으셨어요? 그렇게 정정하신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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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이 목사 <복수> 안 좋습니다. 사대강은 <laughs> <laughs> 언제 가세요? 청하, 청계천은 다녀오시더니 곧 사대강도 가신다고. 그, 가야지. 같이 갈래요? 그거, 저기 참, 궁금한 게 여름에 <laughs> 더운데, 거기서 혹시 수영하실 계획 있으세요? 아, 수영도 하고 싶으면 해야 돼요. 대강에서 그래, 그래, 그래. 오. 아무튼 해야 돼. 오, 야.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오염수를 쫙한잔 하시고, 사대강에 <laughs> MB 가시면 그 녹조 라떼 한 잔, 시원하게. 그런 식으로가 어준이가 그런 얘기하더라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국민을 위한 방송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laughs> 아 시중이가 보고 싶어요, 최시중. 최시중. 당시 <laughs> 방통위원장 최시중. 그렇습니다. 예. 명명박박하게 방송해야 을 됩니다. 명명박박하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laughs> 네. 그이 우리 저양 변호사님한테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laughs> 방통위 인사 빠르게 교체되면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네. 어제 바로 <laughs> 어... 면직을 제가를 예, 예. 했죠. 면직 아, 엊그제 면직을 때. 제가 했고 그다음에 어제 그 효력정지 아, 가처분, 가처분 신청하고 했어요. 본안 소송 다 냈어요. 네. 음. 그, 저는 그,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한상혁 승? 예. 이될 가능성이 아니, 크다. 든요 그러냐면 예. 이방통위라는게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 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만 바라봐야 되는 거지. 네. 국민을 위해서 해야죠. 예. 해야 국민을 위해서 해야죠. 그렇습니다. 해야 해야 네. 정권원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데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면직할 근거가 딱히 없어요. 음. 그러니까 기소가 됐다는 이유로 면직할 수 있다는 법조항이 없고 불익을 줄 수가 없어요. 특히 네. 강한 신분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인기 고작 두달 정도밖에 안 남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음. 서둘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역산하고 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뭘역산을해요 어. 10월 달까지 공영방송을 음. 정리한다. <laughs> 그럼 10월 달로 생각을 10월 달은 4월 총선의 역산이고 음. 6개월 전. 아. 음. 어 그렇게 치밀하게. 거긴 치밀했던 분들이 많았죠. <laughs> 예예예. 예, 그러저나 그러니까 한동훈 그 저희. 어 뭐야 그 한, 한상혁 광통위원장 면직되는 날 MBC 압수수색까지 됐단 말이죠 한 장관님 MBC 압수수색 꼭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됐습니까? 과거 채널 A 사건 압수수색 당시에는 지금 저보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이 달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입장이 어... 달라요? 누군가를 <laughs> 뭐가... 해코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면 안 되죠. 아니 근데 했습니까? 근데요 그뭘 뭐, 해코지를 당하셨어요? 이게 옛날 일이라 인사청문회 때 일이잖아요. 혹시 해코지 당하신 거 있어요? 그 사이에. 지금 저한테 물으신 건가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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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씀 다 끝나셨나요? 네. 아, 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네, 네. 예, 예 풀었죠, 그렇게 또 끊어지죠? 보통 저는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거. 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피해를 입으셨어요? 예. 진 <laughs> 스틸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지 않습니다. 이 대화는 지금까지 이상민 크리에이터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두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